Journey of Faith 교회가 중앙연합감리교회의 EM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그걸 확실히 단정을 짓겠습니다. 저희는 중앙연합감리교회 EM은 아닙니다. 독립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빨리 안 드렸던 말이 안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왜 안 나가냐 그럴까 봐. EM도 아니면서 왜 자리 차지하고 지금 안 그래도 교회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 이유를 물으신다면 저희가 아직 그 나갈 형편이 안 돼서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갈 형편이 되더라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이민 목회를 30년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2세 목회를 하는 이유가 1세들을 위한 목회 1세들을 위한 마음으로 저는 2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자신들이 계획하고 원해서 미국 땅에 온 줄 알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세, 2세, 3세까지 우리 한인들이 이 이민사회가 하나님을 위한 이 마지막 추수의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다음에 초청되면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중앙연합감리교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2세들을 세우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민족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정말 우리 이성철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처럼 킹덤 마인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교회로 우리가 모습을 갖춰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제가 EM과 KM의 그 영어 목회와 우리 한국 목회의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한국 교회 와서는 제가 이 구절을 딱 읽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지금 했듯이 아멘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나와요. 근데 우리 영어 목회 교회 가서 이렇게 그 똑같은 말을 제가 이제 All things are possible for those who believe 하면은 조용해요. 조용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니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눈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뭔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믿었는데 안 된 일들이 지금 막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그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EM과 KM의 차이예요. 안 그런 EM도 있고 안 그런 KM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저에게 이런 EM 목회가 얼마나 저의 관점과 저의 또한 신앙생활과 또한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 아들로 자라서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받아들여지는 걸로 그리고 그 오히려 질문을 던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EM 목회를 하면서 워낙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들 워낙 머리가 먼저 앞서는 사람들 제가 우리 한국 목회분들이 머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세대는 워낙 그것에 뛰어나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머리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왜 꼭 그걸 믿어야 되지? 그걸 어떻게 설득시켜야 되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고 나니까 제 관점이 너무너무너무 이게 점점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초점을 가지고 볼 말씀은 23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본문에 소개된 이 아버지의 고백 즉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잘 이 본문을 사용하더라도 잘 보여지지 않는 말이에요. 왜?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고백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는데 믿지 않는다.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믿는데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도움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고백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 고백이 훨씬 더 옳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고백, 24절에 있는 이 고백,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저희 신앙에도 이것을 반영해 봤으면 합니다. 믿는데 믿지 못함. 여러분 말이 안 되는데 신기하게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히 져야 될 것 같아요. 믿는데 믿지 안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는데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잘 안 될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허다한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은 믿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겪고 있는 의심과 불신앙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의 신앙관이 바뀌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으셔서 아멘한 거예요? 아니면 믿는데 믿지 않겨서 아멘하시고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고 믿지 못한다고 고백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아버지가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도 알고 예수님을 능력자로도 알고 예수님을 정말 말씀의 사자라는 것도 알고 이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것도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그가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의 현실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아니 그것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지금 그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인가? 라는 그것 때문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교회 리더격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래요. 저는 구세주를 분명히 영접하였고 제 삶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제 부모님도 신앙인이시라 그 부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였고 또 제 누나가 병으로 고생할 때 그의 기도를 통해 고치시는 기적까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갈등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참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입으로는 표현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마음속에서 믿는데 믿지 못하는 부분들, 믿는데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와 수년 동안 씨름해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합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들은 벙어리처럼 말도 하지 않았고 악한 영의 공격을 하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또 그를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정말 죽음에 가깝게 그렇게 한다라는 이 고백을 아버지는 했습니다. 그것을 이 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그 아이를 보호해야 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간호해야 됐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봤을까요? 그가 금식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선지자, 예언자, 능력자들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제자들,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정말 기적을 행했던, 병을 고쳤던 이 제자들 앞에 이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도 그 제자들마저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것이 이 아버지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낳지 않았던 걸까요? 이 아버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합니다. 이 아들의 병은 전혀 나을 기색이 없고 이 아버지의 믿음은 식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가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쯤 되는데 그때 제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14년 동안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갓 결혼해가지고 그때 신혼 때 왔어요. 아직 아이들이 없을 텐데 지금 벌써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4살이 됩니다. 근데 그 막내가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말씀드릴 때 그 알러지 때문에 심한 알러지 때문에 그 1년 동안 기침을 오랫동안 아주 그 정말 듣기 힘들 정도로 기침을 밤새도록 해대서 제 아내와 제가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 섰고 그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그 이후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 EM하고 KM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날 똑같은 날 제가 EM에서 같은 설교를 했어요. 그 우리 아들에 대한 간증도 했고 이제 여기 와서도 했는데 우리 제가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설교했을 때는 성도님들이 오셔갖고 아이고 고생하겠다 힘들겠다 뭘 해줄까 기도해 줄게 뭐 막 그러면서 뭐 모두 갖다 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말도 위로해 주시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공기 에어 퓨리파이어 뭐라 그래 그 하여튼 그것까지도 이렇게 빌려주시면서 공기를 맑게 하면은 애가 좀 좋아질 그런 반응이 있었는데 저 EM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아직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냐면 그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그들의 진심이 있어요. 제가 꼭 이렇게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욕하는 게 아니고 절대 욕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됐다 누가 잘됐다는 것도 아닌데 다 감사하죠. 다 기도하죠.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치료를 받고 이제 기침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한 3개월 정도 더 지속 3-4개월 정도 더 지속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멈추고 이제는 알러지도 많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아무거나 잘 먹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그때 도와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알러지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4살인데 이 아이가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아빠라는 말을 아마 작년 그러니까 3살이 훨씬 넘어서 그때 처음 아빠라는 말을 했어요. 부모로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들을 접할 때 분명히 믿지만 믿지 못하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치유를 받았는데 지금 또 다른 문제에 접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지만 아직 믿지 못한다는 이 고백이 어느 순간 제가 말씀을 보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만 붙잡고 갔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말씀이 보이면서 내가 믿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여 나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목사이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많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지만 지금 현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믿지 못함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해서 이번에 또 얘기하면 뭐가 나올까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줄 믿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네 살이 되는 아이가 말을 안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어느 날은 기도하면서 그래 믿어 우리는 분명히 언젠간 하나님께서 입을 틀어주실 거야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기도하지만 또 그 다음 날 되면 그 다음 날 되면 조금 무슨 좋은 사인이 있으면 이게 사인이 보인다 좀 좋은 기미가 보인다 그러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치료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전 내용을 보면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무리를 목격하게 되시죠. 그 무리가 뭔가 막 심하게 다투고 있어요.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1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적하시면서 꾸짖으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향해 하는 말씀일까요?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일까요? 아니면 이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버지를 향해 한 말일까요? 정확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포함적으로 말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그가 진짜 육신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일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신다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세대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런 세대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안식처로 만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의 absence, 믿음의 부재함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뭔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그 다른 무엇을 우리는 더 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결국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믿음을 다른 데다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여기 봐요. 내가 믿음이 있고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걸 사용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믿음이 다시 생길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아니면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 물을 더 부어서 믿음을 더 키워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믿음과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one or the other 항상 그렇게 이렇게 이걸 없애려든지 아니면 이걸 더 키우려든지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왕 든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에 너무 초점을 준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없어지고 이게 없어지면 다시 생기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채워지거나 더 줄여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에게 계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항상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아들이 기침하는 알러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해결되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채바퀴식으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그동안 이 아들의 문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다 가려졌어요. 믿음조차도 가려졌어요. 하지만 이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체험했던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달았던 것이 바로 고백이 24절에 있다는 것이요.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지 않음을 도우소서.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은 약간의 믿음이라도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서 남들 보기에는 믿음이 깊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갓 하셔서 믿음이 짧고 믿음이 적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그냥 와보는 거야. 오늘 맛있는 음식 준다길래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솔직히 몇 분이나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예수님께 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해왔고 우리가 그 기도에 투자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 문제점을 가지고 주여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담대히 솔직히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지 저도 그렇게 기도를 못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기도를 하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병도 고쳐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병이 고쳐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찾으시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믿음도 내가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더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더 커질 수가 없어요. 이것마저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며 겸손해지며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는 고백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